자,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우리나라는 흔히 싸우다가 말이 안 통하면, 야, 그냥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의 또 의미가 이게 해석하신 게 재밌더라고요.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집단주의 사회 혹은 뭐 공동체가 그래도 좀 있는 사회, 화목한 공동체가 있는 사회는 결국 집단과 개인의 이익이 일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를 우리라고 느끼는 사회란 말이죠. 똑같은 가족이라고 느끼는 사회. 이런 관계에서는 사람들이 분쟁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 분쟁을 뭘로 해결하려고 할까요? 대화. 도덕이에요, 도덕. 아, 도덕. 도덕. 그러니까 그거를 도덕이라는 것 자체가 인류 역사에서 발생한 이유가 집단의 공동규범, 행동규범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거고 그 목적은 집단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도덕이 사실은 갈등 조정 수단, 충돌 조정 수단 이런 거로 기능해 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도덕 쪽이 비중이 커져요.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 민족성 중에 하나로 제가 도덕성을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는 책에서 도덕성을 꼽지 않았습니까? 한국 사람 되게 도덕적이잖아요. 힘에는 잘 굴복을 안 하고 도덕엔 굴복합니다. 도덕엔 굴복해요. 그래서 그 이번에 제가 고려 거란 전쟁을 보는데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거란의 그 황제가 화가 엄청난 거예요. 굴복을 안 하는 이제 고려의 장군들이나 이런 신하들을 보면서 도대체 너희 고려인들은 왜 굴복을 안 하는 거야? 막 소리를 빽빽 질러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애를 죽이고 노인을 죽이는 야만인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자, 보세요. 도덕에는 굴복, 도덕이 아니잖아. 니 작가가 이책 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비도덕적이다. 도덕도 없는 야만인들한테 우리가 왜 굴복하냐니까 쳐 죽여라 죽여요. 공감이 돼, 공감이 돼. 잔인하게 죽입니다. 근데 거란 쪽 입장에서는 왜 굴복을 안 하냐 이거야. 졌는데. 힘에 왜 굴복을 안 하냐. 그 우리 민족은 원래 힘을 해결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잘돼 있었기 때문에 내부 문제는 거의 다 도덕으로 해결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명분을 따지는 나라가 된 거죠. 도덕적 명분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놀래잖아. 한국 정치할 때왜 명분을 내세우냐 쟤네들은. 그래서 명분이 없으면 쟤네들은 아무것도 못한다. 명분 정치다. 한국에만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애들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리가 중요하지. 명분은 중요하지 않아. 한국은 명분이 중요하죠. 자, 이렇게 도덕성이 중요해진다라는 것이고요. 거꾸로 인간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한다. 우리라는 의식이 없고 다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야. 혹은 뭐 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곳에서 개인 간 갈등과 분쟁이 생기면 뭘로 해결할까요? 아, 그래, 법대로 해. 이렇게 주먹으로. 원래는 주먹이죠. 원래는 주먹으로, 원래는 힘으로. 주먹. 근데 뭐 지금은 그럴 수가 의견이 안 없으니까. 맞아요. 이거죠. 그래서 옛날에 서구 사회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결투 문화가 있었죠. 결투 문화. 예를 들어 여성 한 명을 남성 둘이 동시에 좋아해. 근데 서로 양보할 생각이 없어. 그럼 뭐 했어요? 싸우자. 결투했죠. 뭐 칼로 처음에 냈고 총 생기니까 진짜 미련한 놈들 있잖아요. 등 대고 딱 썼다가 20발자국 걸어서 돌아왔어. 그거 보셨어요? 조닉? 예전에 유명하죠, 그거. 그런 카우보이들. 짓을 해서 여자를 차지했다니까요. 그걸 또 차지당하는 여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총잘 쏘는 놈한테 팔려가는 뭐예요? 그러네. 그것도 좋아하는 게 하여튼 아닌데. 되게 야만적인 문화인데 걔네들은 분쟁이 생기면 그렇게 힘을 해결했어요. 일본 놈들도 칼싸움 했죠. 아, 그쵸. 사무라이들이. 네, 사무라이들. 이씨,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아니다. 도덕으로 했지. 그러니까 이게 현대에 와서는 똑같이 결투할 수는 없잖아요. 존윅에서는 했지만. 그래서 뭘가 그걸 대체했느냐? 법으로. 법이에요. 법. 법대로 하자. 법으로 결국 문제 해결을 하자. 근데 법은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강한 사람. 강한 자한테 유리해요. 돈 많은 사람한테. 그래서 좋은 변호사 쓰고, 뭐 이것도 소송, 자본주의 논리네요, 소송 이것도. 기간 질질 끌게 하고, 이러면 뭐 대충 다 이긴다고 봐야죠. 그리고 뭐 서로 적대감이 너무 많아요. 네, 불신감, 그러니까요. 적대감 이런 게 너무 화가 많이 나 있고. 옛날에 80년대만 해도 운전하다가 이렇게 차량 사고 나죠. 접촉사고. 내려서 보고 별거 아니면 가죠. 웃으면서 그냥 갔어요. 맞아. 근데 지금 보험 부르죠. 아, 지금은 무조건 사진 찍고 경찰 불러요. 그렇죠. 분쟁을 서로 공정하게 해결할 거란 기대가 없어. 그러니까 중간자를 불러요. 그러니까 다들 그게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자기가 조치를 안 하면 피해를 본다고 맞습니다.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블랙박스 단거 아니에요. 네, 그렇네요. 옛날에는 저는 그 뒤에 졸다가 이렇게 졸다가 탕 봐왔거든요. 그 내려서 이제 보니까 약간 후진한다 보니까 이제 반바가 약간 들어갔어.
이거 아저씨가 아유 젊은이가 어제 고생했나 봐 힘든가 봐 졸았어. 다른 세상이네. 완전 다른 세상이죠. 아, 진짜요? 그러고서는 그냥 가수시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80년대는 그런 식의 인간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영업영화하는 사람들은 음주도 좀 봐주고 그랬어요. 네. 경찰들이. 네. 진짜 그야말로 도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어머나고 어머나고 온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야. 지금 세상에서는 너무 살벌하다 그럴까? 네. 아니 우리 촛불행동TV 프로그램 제가 법대로 하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프로그램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정대로 하자. 근데 이게 이제 적들에 대해서는 이게 그치. 나쁜 적폐 무리들에 대해서는 쥐들도 법대로 하자는데 그러면 이런 마음이 막 생기거든요. 걔들은 법대로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법대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다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지 요약하면 인간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법에 네. 역할이 커지고 네. 인간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도덕이 역할이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도덕이 더 높아지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월북하는 심리학 여기까지 하고요. 아직 남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아래 메일 주소. 이걸 들으시면서 고민이 되시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막 떠오를 거예요. 그 사연을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